할 차례네요, 이 친구부터. 자, 누가 답부터 만들겠죠, 또.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이 엘러펀트 이즈 라이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라이트가 가볍다가 아니고 가벼운이니까 누가 다를 만들 때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되니까 어떤 시와 비피 동사를 넣어줬는데 어딘가 틀렸네. 오케이. 여기 이즈가 아니고 R가 와야지. 왜 이즈가 아니고 R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They is light야. They are light야. 그렇죠. 그것들은 가볍다라고 하고 싶었으면 They are light 해야 돼. They 자리에 The elephant. 어쨌든 여러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렇죠.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y light? 한 거하고 똑같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귀찮게 안 합니다. 간단하게 만듭니다.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알은 여기 있는 거고요. 얘 때문에 얘가 온 거지. 얘를 R light냐 그러면? 어? The elevator R로 바꾸면? R light 이릅니까? Are they light?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the elephant 있어야 될 자리에 the elephant 귀찮아서 안 쓰고 they가 들어가니까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요렇게 생겼죠. They are not light. 그렇죠.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자, 민철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무슨, 게임의 규칙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려면 MR is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do가 들어가나 does가 들어가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했고요.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계속해서 그 동굴은 어둡다부터 만들겠죠.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동굴은 어둡다. 그렇죠. The cave 누가 다 만들었네요. 어두우니까 어둡다는 비동사인데 The cav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dark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동굴은 어둡니?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대답하는 사람은 The cave란 말 절대 안해 귀찮아서 이 자리에 The cave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뭘 쓴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it is dark. Yes,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책은 슬프다. 더 북 이즈 sad. sad가 슬프다가 아니고 슬프니까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러면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sad? Is it sad? Is the book sad? 그래서 the book이란 말 귀찮아서 안 쓰고 대신에 뭐 쓴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it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스토리, 뜻이 이야기고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셀수 있어 없어? is.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죠. 몇 개야 지금? 한 개. 그러니까 it is sad story가 아니고 뭐예요? 오케이. 이게 뭐의 뜻이라고? 이름씨 하나일 때 써줘야 된다 했죠. 이런 거. It is sad story가 아니고 it is a sad story. 그것은 하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러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슬픈 이야기란 얘기를 한대요. 우리말과 영어랑 다른 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I am I am not happy. I a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바람은 강하다부터 만들레가 하겠죠. 그 바람이 강하다. 그렇죠. 왜 물은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The wind is strong. 뭐라고요? 그러면 그걸 묻는 느낌이 들게 바꿔봅니다. 그 바람은 강하니? 그렇지. 그렇게 읽어야지. The wind is strong? 이러면 어떻게 해? The wind is strong.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왜안 넘어가? Is the wind strong?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써? 이것으로 바꾸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이렇게 얘기하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의자들은 약하다부터 만들겠죠. 그 의자들은 약하다. Chairs is weak. 지금 민철이가 뭘 하나를 계속 모르고 있어. 그게 뭘까? is가 아니고 뭐 해야 돼? are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아까랑 똑같지. The chairs 하나야 여러 개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럼 they is weak이야. they are weak야. 에이? 그 의자들은 약하다. 더 chairs are weak.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를 뭐로 바꿔? they로 바꾸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they are strong. 그렇죠.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다시. 그래서 그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할 차인데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라 하겠죠. 치타가 달린다. 치타. 누가 다. 치타 run. run이 달리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번에는 am, is, are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는 am, is, are를 고민하지 않는 대신에 이 속에 do가 들어갈지 does가 들어갈지를 고민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엔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러면 run이겠냐?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치타가 달린다. A cheetah runs. 치타가 달리니? 더저 치타 런? 문장 완성. 그렇죠. 더저 치타 런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앞만 길어봤자 뭐를 물어봤고? 이스로 바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하나죠. 히도 아니고 쉬도 아니고 대신에 이시죠. Does it run? 한 거죠 지금. Does it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cheetah 들어갈 자리에 cheetah 안 넣고 it을 넣으니까 문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문장이 되었죠. Yes. Yes, it. No. 이렇게 맞아? 그래, 안 그래? is 런 한다며. is 어떻게 런을 해? is 런즈를 해야지. 이 속에 두가 들어가, 더즈가 들어가. 그래서,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지금 하다시 문장 준비 안 되는 거 눈치로 다 보여. 어? 하다시 두 번째 것도 공부해놔, 이제.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묻지 않는 말, 다시 말해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본 다음에 누가 니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전체 문장 완성시키는 거야. 누가 다, 누가 니.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 다 붙여서 뭐 너는 무엇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까지.